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일단 아까 전에 또르띠아랑 미국식 핫도그 해서 먹고 지금은 자몽이에요. 자몽인데 이건 다못 먹어요. 이게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기 밑에 한가득 이렇게 양푼이로 있으니까. 근데 일단 이렇게 올려놨어요. 배달 음식 시키는 중. 그랬죠? 배달 음식이라니요. 또 먹어. 자몽. 여러분 자몽 좋아해요? 저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는데. 뭐지? 어제 그거 샀잖아요. 프링글스. 프링글스 다른 맛도 있어요. 또띠아 맛. 아니, 뭐야, 그래. 나초 맛. 하느님, 한번 먹어봐요. 이제 한번 먹지? 빠져들어. 한번 먹으면 빠져듭니다. 제가 갖고 와볼게요. 이게 원래 프링글스는 그거잖아요. 감자칩. 근데 그거는 그 나초 있잖아. 나초의 맛을 입혀놓은 거예요. 감자가 아니라. 세 개는 다못 먹고 세 가지가 있어서 제가 사갖고 온 거예요. 먼저 하나는 스파이시 그린 페퍼. 근데 여기 그림이 뭐뭐 나와 있냐면은 스파이시 그린 페퍼라고 하니까 할라피뇨겠죠? 할라피뇨, 양파, 토마토.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하나 있고 요거는 사워 크림 앤 어니언. 여기 사워크림하고 어니언 그림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말 그대로 나초 치즈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렇게 하고 이러면 또르띠라 또르띠라라고 써 있는데 이게 또르띠아라는 소린가? 또르띠라가 맞아요? 여기 보니까 크리스피 콘 칩. 말 그대로 옥수수 칩이네요. 감자칩이 아니라 바삭한 콘 칩. 옥수수 칩.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그 마트에 갔을 때는 요콘 칩류는 요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 프링글스 콘 칩이라고 쓸까? 이거 일단 지우고 여기 후식으로 쓰고 글씨 좀 바꿀게요. 또 해서 여러분들도 헷갈려 하니까. 후식. 프링글스 콘칩. 확인. 나초 치즈? 그래, 치즈 먹어보자. 요 하나만 더 먹고. 시원하게. 한 개만.
이게 치즈. 먹어볼게요. 사이즈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 그람 수 110g. 여기 써 있어. 크런치콘. 우와. 여기에 와 많이 뿌려져 있다. 되게. 여러분 여기에 나초 그 주황 색깔 살짝 보여요? 굉장히 많이 뿌려져 있어요. 어,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이렇게. 이건 그 뭐라 그러지? 과자 중에 나초 치즈 있잖아요. 과자 중에 나라고 써져 있는 거뭐 있잖아요. 그거 그거랑 똑같아요. 맛. 과자 중에 나초 있죠. 나초 봉지로 들어 있는 거. 약간 뭐 까만 봉지에 주황 색깔 뭐 있는 그런 거. 그거랑 맛이 비슷해요. 좀더 띡해요. 좀더 두껍고, 좀더 거칠어요. 뭔가 좀더 터프해. 그러다고 두꺼워서 잘안 씹히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피하긴 합니다. 맛있네요. 근데 이거 진한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하겠어요. 나초 치즈 향 싫어하시는 분들. 맛있다. 맛있음. 주황 색깔 약간 보이죠, 이렇게? 주황 색깔 살짝 이렇게 있는 거? 되게 많이 뿌려져 있어요. 살짝 그 양념 감자 치즈 맛, 그 맛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컵으로는 내이물 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받아줄 수 없네. 어제 휘핑크림 하고 남았잖아요. 그거 찍어 먹을까요? 오케이. 진짜 과즙 풍부. 자몽 반대 운동. 여러분들 자몽 반대 운동가들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나 이것도 만들어놨어. 마늘종 이거 간장에다가 졸여갖고 이렇게 마늘종 반찬.
나는 어제 냅뒀던 만들어놨던 휘핑크림. 어제 제가 만들어놓고 좀 남았었죠? 그거예요. 뭐라고? 망고 노노? 마늘종은 좀 굳. 자몽의 연유? 맛있어! 잠깐만.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약간 그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맛이 나요.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게 짜고 이게 달달하니까 맛있다. 이거 맛있네. 여러분, 나초는 치즈에다 먹지 말고 휘핑크림에다 먹읍시다. 영화관에서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다. 응? 영화관에서 나초 팔때 옆에다가 그 생크림 그 컵에다가 팔잖아요. 제과점에서. 그걸 팔았으면 좋겠다.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 팔좀 빼야겠다. 어쩐지 아프더라. 어쩐지 아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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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라. 아주 그냥. 여러분도 꼭 해먹어요. 나쁘지 않아. 아주 아주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맛있어. 근데 왜 다들 자몽을 안 좋아하냐고. 이 맛있는 거를. 왜? 좋아해. 이건 이제 뚜까리 닫고 파랑에 먹어볼까요? 사워크림. 사워. 뭐야? 다 부서졌어. 양파 맛. 와, 양파 향 찍이네. 이거는 양파 향이지만 양파 향이야. 아예 하얀 색깔 가루가 묻어 있어요. 이거 뭐야? 일단 그냥 먹어보자.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여러분, 나초 영화관에서 생크림 좀 팝시다.
치즈는 나초 치즈 대신에 요 생크림. 이거 대박 사건이네. 맛있어요. 맛있음. 듬뿍, 듬뿍, 듬뿍. 여러분들 오늘 저녁 뭐 해 먹어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여러분들 저녁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까? 어디 먹으러 가요? 아니면 집에서 먹어요? 왜 풀 먹습니까? 속이 안 좋아요? 나 뭐 확인할 거 있어. 잠깐만. 나름 관리하는. 그래요. 뭐 그런 거 좋지. 아, 뭐 하나 하려 했는데 까먹었다. 왜냐면 또 임신했을 때도 관리하면 좋아요. 많이. 그리고 그거 있더라. 임신 당뇨인가? 그거 좀 조심해야 된다고. 알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건 감자칩 식감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조금 딱딱해요. 이건 감자칩 식감은 아니에요. 그 나초 먹듯이 딱딱합니다. 감자칩에 비해서는. 아, 그리고 이 위에 하얀 색깔이 시즈닝이 진짜 많이 뿌려져 있어요. 보여요? 뭐였게? 그러지? 자칫하면 짤 수도 있게끔? 근데 맛있다. 나는 나초를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괜찮네요. 이번엔 스파이시. 내 생입니다. 저는 녹화 방송이 없어요. 잘 안 뜯어져. 철인 아지님 안녕하세요. 이거는 매콤한 향이 나요. 칠리 소스 같은 향. 와, 이것도 되게 많이 묻어있다. 우리 그 냄새랑 비슷하네요. 저기 나초란다. 프링글스 중에 매콤한 맛 있잖아요. 그 맛이랑 그 향이랑 좀 비슷해요. 아, 그리고 여기 고춧가루야? 토마토 가루야? 뭐 빨간색 가루가 있어요. 토마토 가루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혀에 닿는 곳이 안 짜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뒤집잖아요. 이렇게 된 여기 소스 묻어있는 데를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좀 짭조름해. 어? 매워! 나초 소스? 와, 할라피뇨 냄새! 또르띠아 3개 남았어요. 리더님 안녕하세요. 오, 이거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파란 거 내 스타일. 할라피뇨 냄새. 할라피뇨랑 토마토 냄새는 별로 안 나요. 할라피뇨가 세서 그런지. 내 스타일이야. 맛있어. 아니요. 그래도 왜, 누가 봐도 한국, 토종 한국인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외국 사람 같습니까? 어, 이거 맛있다. 어, 맛있어, 맛있어. 지역이요? 한국이요? 한국 사람입니다. 베트남 사람? 사와디캅, 고쿵캅. 전라도요. 아, 근데 이거 좀 짜요. 좀 짜. 으악! 이 위에 맛소금이 다 뿌려져 있는 것처럼 좀 짜요. 어떤 거는 내가 좀 짠 거. 이거 완전 그냥 레드페퍼 향이 좀 나는 소금 나초칩이에요. 좀 짜. 소금 알갱이가 보일 정도로. 심각한데 이거? 만약에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소금이 없다. 그럼 얘를 부셔서 넣어도 될 만큼. 아, 방송은요? 저는 쿡방하고 먹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식 먹으면서 소통하고 있고요. 쿡방을 먼저 하고 먹방해요. 네, 그리고 먹방은 제가 쿡방에서 만들었던 거 먹고요. 가끔 배달도 하는데 요즘 배달 안 했네? 가끔 배달 음식도 합니다. 나이는 34이고요. 결혼 4년차예요. 누가 봐도 액면가가 아줌마 같잖아요? 방송한 지는 어제가 100일이었어요. 오늘은 101일차입니다. 그런 건 인정하지 말도록. 찍어 먹는 거는 어제 제가 케이크 만들고 남았던 크림이에요. 제가 만들어 놓은 크림. 휘핑크림. 어, 맛있다, 이거. 살 쪄요. 찌죠. 근데 좀 덜 찌는 체질 같긴 해요. 내보내기도 잘 내보내고.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변비가 없었어요. 여행 가서도 화장실 잘 가고. 뭔가 집 아니면 볼일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없어요. 물 맛있어요. 접시? 아, 이거는 자몽 껍질. 자몽 껍질이에요. 자몽 껍질. 그래요. 뭐든 빠지면 무섭죠. 뭐든 뭐가 됐든. 맛있다. 자몽 왜 이렇게 맛있니? 진짜 맛있다, 자몽. 최고다, 최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싫어해. 왜냐면 약간 다른 과일에 비해서 쌉싸름한 맛이 있어서 그래요. 쓴맛? 이제 그걸 잘지 잘못 먹으면은 이제 딱 받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이. 그쵸? 이게 호불호가 진짜 자몽은 확실히 있더라고요. 제 동생도 자몽 아예 입도 안 돼요. 뷔페 같은 데 가면 자몽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 거기서 자몽 코너에서 아주 헤어나질 못해. 드래곤 후르츠. 드래곤 프루트? 드래곤 그레이프? 너무 짜증냈어요. 용과. 자몽을 드래곤 프루츠라고 하지 않나요? 원래 용과가 맞는데 자몽이 영어로 뭐라 그래? 사람과 원숭이는 한끗 차이입니다. 용과는 따로 있지. 뭔가 안에 씨가 막 박혀 있는 것처럼 생긴 허연 거. 그죠? 옛날에, 그 뭐지? 오렌지가 엄청 큰 거, 크다고 신이 나갖고 사갖고 오셨어요. 어떤 분이. 신이 나가지고 막와나 오렌지 진짜 큰거 싸게 샀다고 그러면서 막 사갖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몽인 거예요. 먹고 무슨 오렌지가 이렇게 써 그래갖고 다 버렸다는.
저는 아까 전에 딱 첫입 먹었을 땐 이게 맛있었는데 이게 좀 짜요. 그 진짜 소금 알갱이가 요 안쪽에 치즈 이렇게 묻어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 요 안쪽에 맛소금 알갱이가 막 보여요. 좀 짜. 아우 근데 그 할라피뇨 냄새는 진짜 맛있다. 아, 좀 덜 짰으면 좋았을 건데. 아쉽다. 맛있다. 맞아요. 짜게 먹으면 안 좋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물을 좀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트륨 배출에 좀 이로움을 주는 애들을 좀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아 이거는요 어제 제가 케이크 만들고 남은 휘핑크림이에요. 제가 이것도 만들었거든요. 휘핑크림도. 자몽 좋아하셔요? 자몽이 지금 호불호가 있어갖고 내가 손을 많이 못 대겠어. 자, 자몽. 자. 후식 전에는 미국식 핫도그 그리고 또르띠아 샐러드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직접 쿡방에서 만들어갖고 먹은 거예요. 아니 정말 맛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먹지 않나요? 내 입에 맞는 거. 아 이거 맛있다.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단짠 단짠. 다들 저녁은 뭐 드실 계획입니까? 자몽이? 자몽. 자몽 근데 진짜 난 너무 좋아. 없어서 못 먹어. 너무 맛있어. 다음 찍어 먹어볼까? 이렇게 자몽
맛있다. 얘는 뭘 찍어도 맛있다. 과일이 몸에 좋다니까. 근데 원래 몸에 좋은 건 맛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몽은 왜 맛있을까? 밖에 공사를 해갖고 좀 시끄러울 거예요. 완전 맛있어. 아, 근데 방금 전에 먹은 건 시다. 쓴 것보다 쉬었어요, 방금 전에 거는. 이거 뭐하지? 왼쪽에? 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핫도그. 저희 신랑 거.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건 우리 신랑 주려고 내가 따로 두 개 냈던 거예요. 과일 안 먹고 팩하는 사람들? 아, 난 그건 못하겠다. 먹자, 나는. 하긴 뭐 과일만 얼굴에 바릅니까? 금도 바르고 진주도 바르고 그러는데 전 매일 쿡방을 해요. 다시보기 가시면은 또 유튜브도 하니까 다시보기 가시면은 쿡방 했던 게 나와요.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즐겨찾기 하시면 매일 방송할 때 알람이 뜨니까 여러분들 오시기 편할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직업은 아줌마입니다. 직업은 주부. 주부예요. 왕셔. 진짜 내가 시다 그런 거는 여러분 진짜 신 거예요. 제가 레몬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먹거든요. 내가 시다고 하는 건 정말 신 거야. 이건 많이 시다. 아우.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다들 조용하네.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조금씩 섞어가면서 먹는 겨. 자몽 집착. 저 자몽 집착. 자몽 집착 중입니까? 다들 이제 일하러 가셨나? 한입 해, 한입 해.
한 입에 집착하지 말고 한 입에. 주름이 있지. 응? 어디? 뭐, 왜 그래? 어디에 주름이 있는 거야? 여기? 조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 과자 하나 먹을래. 여기? 네, 아르정님 바래요. 알았어. 다 못 먹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방송 종료해야지. 너무 오래 했다, 그죠? 아, 손글자부터 챙긴대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지구에서 사는 이상 주름은 없앨 순 없어. 주름은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 가서 살아야지. 다른 행성.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좀 짠해요. 제가 프링글스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대체적으로 좀 짜. 그러니까 나초 자체는 안 짠데 요 위에 뿌려져 있는 애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요. 양념이. 볼래? 허옇게 보이죠? 허옇게. 뭔가 허옇지. 이게 다 양념이에요. 근데 되게 이게 짜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방송 종료할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녁 준비도 하고 저녁도 먹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그지? 맞아요. 저도 짭짤한 과자를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단 과자보다는 짠 과자를 좋아하는데 너무 짜면 그래. 과자를 아예 안 먹어요? 좋은 습관이 갖고 있네요. 저도 안 먹을 땐 안 먹는데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어요. 과자가. 그럴 때 없어요? 과자가 한 번씩 땡겨요. 아리짱님, 나 지금 머리 조금 자연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조금 길고 이제 두피 쪽에는 그 파마기가 좀 빠지니까 조금 그래도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아직도 병신이야? 아직도 메롱하긴 하죠. 언제쯤 나아지려나? 언제쯤 나아지려나? 길이도 많이, 그죠? 많이 길었죠? 저 그때 한 이 정도였는데
한 요만큼 긴것 같아요. 한요 정도? 길이가. 근데 어깨보다 좀 짧았거든요? 어깨보다 짧았어. 그러니까 제가 머리가 잘 기나 봐요. 처음보다 엄청 훌륭해졌죠? 그래도 내가 생각해도 그래. 뭔가 많이 변했어. 이제 머리가 조금 파마기가 빠져서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영양 불균형 때문에 그렇겠지? 조금만 더 길어요? 일단 이 상태로 계속 간 다음에 길이를 좀 길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랑 어떻게 해야 될지 상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만 조금만 더 먹고 이제 그만 먹을게요. 자몽이든 과자든. 매직하고 시컬? 제가 머리가 살짝 그게 있어요. 반곱슬기가 있어. 살짝 있어요. 머리가 반곱슬이에요. 그래서 매직을 하면은 할땐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 진하지? 알죠? 뭔지 알죠? 조금 진하잖아요? 세상이 흉측해져요. 그러니까 살짝 펌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 근데 너무 안 짜게 먹어도 너무 소금 섭취를 안 해도 세포들이 일을 못 해요. 아리짱이면 일단 좀 기는 걸로. 아리짱이면 일단 조금 기는 걸로. 우리 같이 길어봐요. 그다 머리 진짜 잘 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길어요, 머리가. 정말 1년 딱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따만큼이 뭐야? 한요 정도? 20cm는 넘게 길어져 있어요. 1년 안에. 지금도 100일? 방송한 지 100일 됐는데 이만큼 길었잖아요. 아니에요. 의장님, 자꾸 머리를 쳐다보지 말고 있으면 어느 순간 길어요. 계속 머리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러면 사람 잘라게 돼요. 한번 자르기 시작하면 계속 잘라. 왜냐면 그 어중간한 상태를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이. 고민. 그래서 앞머리도 이제 길어봐야지. 그래갖고 기르면 딱 여기 턱선 있는 쪽에서부터 이제, 아니면 여기 코부터 턱선 요때 왔을 때 사람이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막 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중떠가지고 뚱뚱 자르고 나서 아 앞머리 긴다 그랬는데 또 잘랐어 이렇게 후회하고 다 똑같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여러분들은 이성이 머리 이성 그러니까 내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나 아니 뭐 아내나 여자친구의 헤어에 대해서 관여를 합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아니 뭐 갑자기 왜그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제가 아는 그러니까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언니는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관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머리 스타일이나 뭐옷 스타일도 물론이고 뭐 신발, 속옷, 양말 이런 것까지도 다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해놔야 직성이 풀린다더라고. 거의 관여 안 해요? 맞아, 그냥 깔끔하면 되지 뭐, 그죠? 사람이
아무리 잘 차려입고 그래도 냄새나고 더러우면 그게 더 싫어. 아, 진짜 내가 저거를 계속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별로야. 아바타? 막 알겠는데, 아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아 그래. 그랬어. 나 무슨 말인지 알아먹었어. 알아먹었는데, 적당히 해야지. 야, 말을 해주지. 아리짱님, 내 눈치가 코로 먹은 거 알잖아요. 왜냐면 내가 눈치가 없어. 내가 아주 멍청해, 내가 너무. 그런 거는 그냥 말해줘요, 아리짱님. 응? 아리짱님한테 매니저 줄라다가 아파갖고 안 줬다. 웃고 있어도 눈물 나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 자몽이 껍질이 굉장히 세요. 그래갖고 오렌 그 귤 까듯이 깔라 그러면 절대 안 까져요. 이게 아리장님 깐깐하잖아요. 그 이미지면 괜찮습니다. 뭐 대사요? 노래? 노래 말하는 거예요? 아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나의 사랑아 이건가? 껍질 미쳤다리 오졌다리다 진짜. 이 자몽이 여기 아예 생기겠는데요? 다 못 먹는다면서 진짜 반절 이상 먹어서 3분의 1을 먹었네요. 노래 못해요. 껍질 몇 개야 이거?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손으로 이만큼. 껍질 보소. 형국 노래자랑? 형국 노래자랑! 그럼요, 이거 마트에서 샀죠. 마트. 마트에서 팔아요. 요즘 자몽 많이 나올 철이라 마트에 가면은 루비 자몽이라고 많이 있습니다. 갔는데 똑 떨어져. 오디션 프로 같은데 나가면은 좀 얌전한 걸 부르고 좀 노래 전국 노래자랑 같은 거 나오면 트로트를 불러야 돼. 과일요? 저는 이런 시트러스 줄도 다 좋아해요. 레몬, 오렌지, 뭐 자몽, 뭐 귤, 오렌 이런 거 다 잘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건 사과. 사과도 진짜 좋아하고 나는 과일 안 좋아하는 거 없어요. 아 근데 잘 안 먹는 건 있어요. 토마토는 채소인가요?
아, 저 토마토는 잘안 들어가요. 잘 이상하게 안 먹히더라고요, 토마토는. 근데 저 사과 좋아합니다. 사과도 진짜 좋아하고, 딸기. 블루베리. 전 과일은, 막, 이제, 거의 사람들이 좀 그러잖아요. 뭐, 과일 뭐 선물로 들어오든지 누가 사갖고 오면 먹지, 내 돈으로 잘안 사먹는다 이러잖아요. 전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해요. 그 엄청 신거 말하는 거죠? 숟가락으로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숟가락으로 파먹는 거. 안에 무슨 개구리 알같이 생긴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나 그것도 먹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어. 얘도 가까이 가면 나갔겠지? 그지? 내 가까이 가니까 이미 나갔어. 그 얘기하고 나간 거야.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시 들어왔을까? 그치? 억울했어, 억울해. 아니, 적당히 해야지. 갑자기 소금에 꽂혀갖고. 야, 왜 이렇게 웃기냐? 너무 웃겨. 내가 자기를 그거 했을까봐 이름을 바꿔갖고 들어왔어. 아우. 뭔가 그런 거 있잖아. 뭐 여유만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기분 좋은 날 이런 거 건강 막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그걸 너무 많이 봤나 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설명해 주는 그런 거. 아이는 없어요. 근데 저는 동생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조카가 있어요. 아, 이거요, 최고님? 아니요. 그 휘핑크림. 제가 어제 케이크 만들었는데 그거 쓰고 남은 휘핑크림이요? 근데 1kg 그 하니까 진짜 휘핑크림 많이 나오네요. 근데 맛이 잘 어울려요. 이게 짭짤하고 휘핑크림이 달큰하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려요. 단짠 단짠. 맞아요. 민고님 안녕하세요. 근데 몰라, 제가 휘핑크림을 먹어서 그런지 유난히 되게 다 짜요. 또 짜단 얘기하니까 아까 그거 생각난다. 생로병사 그분 생각나네요. 내 자몽이에요. 민코님 이거 완전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 이게 호불호가 있어. 이거 신상. 이거 근데 최고님 이거는 감자칩이 아니라 콘칩이에요. 그러니까 감자로 만든 칩이 아니라 옥수수칩, 나초칩이에요. 나초칩. 아, 진짜요? 그런 게 있으면 고소할 수 있대요? 냅둬. 냅둬버려요. 그냥 무시해, 무시해. 얼마나 관심 받고 싶었으면 저럴까. 그냥 무시해.